자, 본 나무는 원래 자두나무지만 그 지금 사실 이거는 열매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지금 드릴접을 이용해서 접을 붙여볼까 합니다. 탑수를 이렇게 가지를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껍질을 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까서 약간 굵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약간 더 가늘게 다듬어서 넣고 망치로 꼭 맞도록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굵은 드릴을 사용하면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약간 가는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딱 맞게끔 이 물관과 체관이 같이 어울려서 될 수 있도록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도 안 맞네. 꽉 맞게끔 하고 다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톱신 페스트를 발라주도록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리 이렇게 요거는 시나로 골드이고 옆에 것은 지금 삽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잘라서 미리 만들어 놓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굵기가 다릅니다. 아리수는 가늘고 시나로 골드는 약간 굵기 때문에 붉은 드라이브 요거는 7호짜리를 가지고 일단은 시나로 골드는 접수가 꽂을 구멍을 드릴을 뚫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세 개를 뚫을 때 그냥 뚫을 것이 아니라 약간 각을 줘서 뚫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비스듬히 해서 구멍을 처음에는 뚫고는 약간 비스듬하게 여기다가 처음에 그냥 뚫다가 약간 위로 해서 삽수를 뽑겠습니다. 잠깐만, 요 세 개를 일단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넣고 망치로 두드려서 다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두드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체관과 물관이
맞아 떨어집니다. 붓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 완료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시나로 골드 한 가지별 첩을 붙였습니다. 지금 시나로 골드 붓이 아니라서 약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각 가지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놓고 나서 한꺼번에. 지금 여기는 자두나무에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속이 자두나무 속이라서 우리는 사과나무 속에다가 사실 붙여주면 좋겠지만 과가 장미과 같은 장미과이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그릴적 초짜가 무작정 이렇게 해봅니다. 언젠가는 무적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자두나무 천천한 자두나무에 사과나무 시나노 골드와 아리수 두 개의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을 성공했으면 합니다.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좋은 경험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 나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목입니다. 그래서 마가목과 우리 사과나무와도 같은 속에 속합니다. 마가목 속 사과나무학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장미과 속이 약간 다르지만 이 마가목에 접을 붙여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삼아 접목을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초보들이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드릴적 두 개 시나노 골드 2개 그 다음 아리수 2개 이렇게 키워볼까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삽수를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질 않네. 이거 빼가지고 새로 조금 더 잘랐다가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된 삽수를 마감목에 맞추어서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굵기가 조금 작은 것도 같은데 조금 더 박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꽉 맞게 들어갔습니다. 꽉 맞게 들어갔고 또 하나 마찬가지 이것도 마감목에 시나노골드 접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복숭나무에도 깎이 접을 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질적으로 각각 세순을 받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요 드릴은 복숭나무한테 사실 미안합니다. 그 사이즈를 제대로 못 맞춰서 다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집을 하고자 구멍을 뚫었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수의 굵기를 맞추기 위해서 드릴 날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9호에 맞으니까 이 8호 사이즈 이 8호 드릴 날을 이용해서 뚫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유심히 보시면 여기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눈이 붙어 있지만 이 눈들이 굉장히 활착력이 좋고 잘 세순을 잘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유심히 잘 보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눈이 여기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게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깎아서 다시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부분 이 정도 물광과 체간이 보일 정도로만 깎아서 다시 마감목에 우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마감목 속 아로니아 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마감목에 아로니아를 접을 붙여서 이제 재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쪽
남쪽 편에 마가목을 다섯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밭둑에 마가목을 심어놨던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가목에 아로니아 접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적으로 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드릴접을 한 것은 지금 옆에 나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옆에 나무, 이 나무가 사실 자두나무입니다. 자두꽃이 왔다가 벌써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옆에 두 그루는 같은 자두나무라고 사서 심었지만 자두를 해마다 거의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속은 다르지만 자두나무 속이고 사과나무 속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마가목 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을 붙였습니다. 아리수와 시나노골드, 홍옥 여러 가지들을 각 가지마다 이렇게 접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을 붙였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하기 쉽다고 하는 드릴접, 저 역시도 처음으로 드릴접을 붙여보았습니다. 또한 옆부분의 나무는 이것은 마가목 나무입니다. 마가목 그 속이 마가목 속에 사과나무과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사과나무 접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리수와 시나노 골드 각각 두 개씩을 붙였습니다. 두 개씩을 붙였습니다. 또한 이쪽 편에도 지금 이 마가목 4그루가 되겠습니다. 마가목 4그루에 아랫부분 각각 두 개씩, 세 개씩 해서 여기도 아로니아 나무를 이렇게 드릴 접을 했습니다. 참가지로 보시면 여기도 드릴 접으로 두 개를 붙였고, 이 나무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래서 각각 이 마가목에다가 아로니아를 접을 붙여서 우리가 관목이 아니라 이 교목으로 키워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가목이지만 이것이 올해는 열매 수확을 못 보겠지만 내년에는 아로니아 수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시 아로니아를 재배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와 같이 밭에다가 이렇게 마가목을 심어놓고 키워서 거기에다가 접을 붙이면 되시겠습니다.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릴 접이 가장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삽수를 현재 아로니아 있는 가지에서 잘라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깎기 접으로 복숭아를 접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 테이핑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아랫부분은 비닐 테이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닐 테이핑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고자 테이핑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 두 곳 정도를 드릴 접을 붙였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드릴 접을 붉은 가지에 드릴 접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천체 달을 갱신하기 위하여 복숭아 갱신하기 위하여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아로니아 접순을 채취한 것입니다. 지금 밑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에서 이 아랫부분 이렇게 눈이 많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접수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꽃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꽃눈이. 그래서 이 꽃눈을 활용하여 접을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아리수와 시나노 골드를 마가목에 접을 붙인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까이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새 순이 지금 살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제표 가지도 아리수 접을 붙인 것은 벌써 새 순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노 골드를 접을 붙인 것은 아직 살아있는지 아직 새순이 돋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눈은 살아있는 그런 같은데 아직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나노 골드보다 아리수가 순이 돋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초점이 지금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잎사귀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아리수는 새싹이 굉장히 빨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윗부분을 이제 이 마가모 윗부분에 있는 새순을 잘라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무를 이 아리수와 지나는 물들을 이 마가목에다가 접을 붙여서 이제 사과나무로 기업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접목을 시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마가목에 아리수 나무 접붙인 두 개는 지금 새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부분에 있는 마가목을 잘라서 절단을 해서 이제 이 나무들을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가목 상단 부분을 절단을 하였습니다. 마가목을 절단을 하였고 옆에 있는 접목을 한 시나노 골드도 새순이 올라오면 그대로 다시 상단을 잘라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가목에 드릴접으로 사실은 접목을 하였는데 벌써 새순이 아리수 같은 경우는 새순이 돋는 것을 보고 상단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탑핀 베스트를 발라줄 계획입니다.